반갑습니다.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앉아있을 것 같아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서까지 김정은이가 시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콜을 하지 않아서 성킴이 계속 12일 전까지 그것을 이 회담 결과물에다가 넣는 걸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시위도 하겠다고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그 사람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까? 북한 핵폐기라고 합니까? 한반도 비핵화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12일 날 회담장에 두 사람이 마주 앉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지 그 다음에 해상 봉쇄, 공중 봉쇄, 그 다음에 폭격 이런 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싱가포르에 둘이 마주 앉았다. 그리고 시위드만 하겠다라고 선언해라. 그러면 북폭하지 않겠다. 그리고 300까지 갖고 있는 거 압박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저놈이 마지막까지 시위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담이 불필요하다. 최대 압박작전만 가겠다. 이렇게 선언할 날이 6월 12일이 되었으면 좋겠죠. 아니, 저는 어제 시사 브리핑을 하면서 깨질 확률 90%, 회담이 이어질 확률 10%라고 했는데 이걸 받고 말하면 김정은이가 나 시위도 하겠다라고 할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폼페이오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볼턴은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매티스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만일의 경우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군인이나 안보 관련자나 정치가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이 위험한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 간두에 놓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문재인이가 종전협정 엔드 오브 워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저놈이 워프터 밴 4월 27일 날 회담하고 나서 심리전하는 방송시설부터 철거한 놈입니다. 그러면 종전협정은 뭘 하는 거냐? 북을 향해서 우리 군인들이 총대를 겨누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그거 걷어들여라. 그리고 평화가 왔다 해서 무장해제를 하는 짓을 문재인 간첩놈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재인 한번 끌어내고 가겠습니다. 사기꾼, 협잡꾼, 찬탈자, 도적놈, 대한민국을 훔친 자, 대통령직을 사기친 자, 문재인을 우리 국민주권의 손으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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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6월 6일 날 청와대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끌어낼 준비가 됐는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우리 한번 경찰들을 뚫고 들어가보자 했더니만 한 50명 남짓만 보아 앞에서 행동하고 나머지는 다 뒷짐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문재인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경찰 저지선 앞에서 100만 명이 함께 등을 밀어주고 이렇게 해도 뚫릴까 말까 하는데 다 깃발 들고 뒷짐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철수하는 병력이 있어요. 철수하는 병력. 아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을 끌어내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백탈을
문재인 끌어내는 쪽으로 앞사람 뒤를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갈 준비가 돼야지만 문재인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의 후손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그날 말이죠. 이제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날 여러분들 깃발은 옆에다가 다 누가 세배 갈면 세배 가라 그러고 옆에다 놓고 이제는 전투 태세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뒤로 내빼는 비겁한 남자들 촛대를 깔 준비하세요. 말로 촛대를 까요. 비겁한 놈 양양가를 부를 때는 내가 이슬같이 목숨 바치리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는 왜 네가 내빼냐. 여성 동무들이 이제는 군기를 잡는 군기 반장이 돼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구출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마 부대 우리 주옥순 대표님, 박관용이나 노재봉이처럼 강강수월내만 하겠다고 국민 뭐 비상회의 만들고 그 짓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노재봉이와 박관용이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일파만파 회장단 뒤에 있지 말고 앞장서야 돼요. 전군 구구 김영택 회장님 여기 보이다가 어디로 사라지셨네요. 김영택 회장님 앞장 쓰셔야 돼요. 이거 도망가면 비겁한 겁니다. 안 돼. 전군 구구 3군 3사관학교 6사 앞장 서야 돼요. 깃발 놓고. 8월 15일이 대한민국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유를 서너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건국 70주년인데 문재인이는 내년에 건국 100주년을 하겠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하는 놈은 세상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노스코리아 간첩 이 새끼뿐인 겁니다. 어떻게 임시정부가 건국이에요? 이 새끼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70주년으로 오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해 9월 9일날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합법적인 국가는 북조선인민공화국뿐인데 왜 남조선을 거기다가 내느냐. 이렇게 해서 안 하겠다 그러고 하는 놈이 노스코리아 스파이 신용보기를 존경한다 하고 호치민을 존경한다고 하고 윤희상위를 존경한다고 하는 간첩들만 몰라서 존경한다고 하는 간첩놈 문재인이가 하는 짓이라는 것이. 8월 15일 건국 70주년을 우리 애국 국민들이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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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그날은 다 광화문에 모여야 돼요. 그날 또 두 개, 세 개, 네 개로 갈라지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백파링을 이제는 문재인 끌어내러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온 천지를 덮으면서 3.1절처럼 4.19처럼 5.16 혁명 때처럼 문재인을 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성 동지들이 도망가는 남자들 촛대배를 깔 준비만 돼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겁한 놈들아, 앞에 고추를 차고 너는 왜 도망가느냐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동지들이 되어주시길 호소합니다. 드루킹 특검이 6월 28일부터 60일간 또 플러스 30일간에서 90일간 갑니다. 8월 15일 되면 50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문재인이가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루킹 여론조작, 언론조작, 5구 대선, 사기 대선, 부직포 투표함, 그리고 편집지 투표지, 이것이 윤곽을 드러내는 날이 8.15입니다. 그러면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저놈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자 할 날이 올 것입니까? 안 올 것입니까? 8월 15일 날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드루킹 특검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6.12 회담이 1차, 2차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놈이 시비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버텨기면 8월 그때쯤에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은 피스, 가짜 피스, 페이크 피스 때문에 평화가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고 6.13 선거 때문에 50대 언론사 간첩단들이 다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6.12가 지나고 6.13이 지나고 나면 아 이놈들이 사기쳤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봉쇄, 공중봉쇄, 공중폭격, 전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8월 15일 되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온 국민들이 북폭을 감행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별 4개씩 이마빵에 달았던 사람, 달고 있는 사람을 제가 대는 겁니다. 딱지치기에서 개새끼처럼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봉급받아 쳐먹고 문재인이 똥구멍 핥아주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놈들이 나서서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놈을 제가 지금 그 이름을 거명합니다. 송영무 해군 참모총장, 해군 대장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군 참모총장, 공군 대장 출신 정경두 합참의장,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현직 육군 참모총장, 광주일고 출신 김영우 육군 대장, 대비해야 되죠. 해군 참모총장 엄현성이 해군 대장, 대비해야 되죠. 공군 참모총장, 공군 대장 이왕근이 대비해야 되죠. 이들을 감시하면서 못하게 하는 놈이 이석구 육군중장, 저 청계천부를 올 초에 떠나가 나 정치적 중립하겠다라고 현충원에서 손을 씻었던 자, 이 자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기무사령관이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무사령관이냐,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해야 되죠. 경고합니다. 육군대장, 해군대장, 공군대장 출신 국방장관, 합참의장, 3군참모총장, 1,2,3군 사령관, 니들은 들어라.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는데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과 똑같이 조국 대한민국을 반역한 놈으로 형법 93조로 처형할 것이다. 처형할 것이다. 처형할 것이다. 귀한 돌고 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임종석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라. 그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해는 날 문재인 이 여적 스파이 놈이 그 목숨이 새해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우리는 보고야 말 것이다.
Over there.